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뵌 DH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김현종 선생님을 모시고 김현종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같이 리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일단 시작하기 전에 텐션업!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논문 리뷰니까 진행은 유인태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논문 리뷰 담당자 류인태입니다. 오늘은 HGIS, 우리나라 HGIS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면은 김현종 선생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고, 네. HGIS 분야를 이끌고 계신 젊은 연구자 김현종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에 쓰신 논문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할 논문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한국 역사지리 정보의 디지털 이행과 분석, 그리고 역사 GIS의 과제라는 논문입니다. 최근에 발표하신 따끈따끈한 논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김현정 선생님께서 봄에 교수로 부임하셨는데, 교수로 부임하시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걸좀 고민해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과업을 해보려고 한다 라는 공식적인 표명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지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한국 역사지리 정보,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역사지리와 관련된 디지털 인문학적인 작업, 과 관련된 발전적인 어떤 고민을 전개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담아내신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현정 선생님이 초대한 것도 그냥 단순히 역사지리 정보 연구자로서 선생님을 모셨다기보다도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디지털 이행과 분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디지털 인문학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적인 어떤 영역과 접목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한 여러 시사점,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PPT를 준비한 게 있어서 PPT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선생님 말씀을 좀 여쭤듣겠습니다. 오, PPT도 준비했어. 오. 아니, 뭐 기본 아닌가요? 이런 걸 준비하는 건? 네. 자, 한국 역사지리 정보의 디지털 이행과 분석, 그리고 역사 GIS의 과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김현정 선생님. 논문이요? 네, 논문을 논문을 보려면. 리스로 가야죠. 네. 네. 리스로 가시면 됩니다. 네. KCI KCI가 아니고 KRI에는 KCI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KCI에는 논문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로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김현종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현종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를 제가 해봤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역사지리 정보학자다.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이 많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뭔가 디지털 인문학자 또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로서 자임하신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을 매개로 해서도 앞으로 아마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로서 자임하실 만한 그러한 지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 시점에서는 이렇고요. 자,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을 하셨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인문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지리학과 조교수로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교육과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선생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작업은 뭐몇줄
글자 몇 줄을 이렇게 글적인다고 해서 정리가 될 수준은 아닌데,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역사지도와 최근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안칭한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굵직한 역사지리 정보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관련된 프로젝트를 주도하시고,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좀 디자인 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밑에 제가 간추려 놓은 것처럼 논문을 많이 쓰시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논문을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으로도 부임하시기도 했고, 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돌려가기야? 네. 아니요, 뭐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코멘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한 가지 바로잡으면은 저 3.1운동 DB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거는 사실 이제 자문정도의 역할로만 참여를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행정구역 DB라고 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만 바로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는 조금 이따가 또 부연으로 설명을 여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역사지리 정보 과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지리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 의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점을 두신 게 역사지리 정보는 결국은 역사지리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어떤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고지도, 지리지, 그리고 근대지형도에 초점을 두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된 과정, 그리고 서비스화되는 형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망을 하셨고요. 정리를 하신 거죠, 정해. 자,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역사지리와 관련된 그런 문헌 자료들을 정보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고민이 디지털 인문학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맞닿게 될때이 기존에 해왔던 역사지리 정보 시스템 과 관련된 여러 문제의식이나 어떤 그런 결과물로서의, 그러니까 과학 결과물로서의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 전개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평소에 이제 김현중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또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두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의식은 두 번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또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두 번째 문제의식하고 결에 있어서는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좀더 구체화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온톨로지 기반의 역사 지리 정보가 어떻게 가능하고 그러한 방식의 작업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간추려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뭐 이런 고민을 하신 거는 뭐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실 때부터도 사실은 이런 맥락의 고민을 해오셨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제가 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저기 충청도 모 기관에서 발주한 일종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이 고민을 더 구체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문제의식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크게 이세 가지 논의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를 가지고 논문을 전개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논의 대상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고지도와 지리지와 근대 지형도의 지리 정보, 그리고 GIS 기반의 역사 지리 정보 분석, 그리고 역사 지리 정보 온톨로지. 뭐이세 가지 정도로 논의 대상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제가 이제 논문의 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분 정도, 김현정 선생님께서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 선생님께서 쭉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 세 명이 그때그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제가 리뷰를 하는 건가요? 질의 응답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예,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선생님께서 리뷰를 하신다기보다도 약간 이 글을 쓰신 거에 대한 어떤 소감이나 감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부탁드린 이유는 네. 지난번에도 김병준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하신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논문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재미있었고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도 뭔가 그러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드려봅니다. 꼭 요약 내용을 요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 저는 그래서 DH 전문가분들이 읽고서 과감 없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날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할까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제가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좀 안정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마우스를 제가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논문을 직접 화면에 출력하셔서 화면을 공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아, 제가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군요. 잠시만요. 서비스가 다른 곳에 있어서. 혹시 그냥 유지태서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 시간은 있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질문 타임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김현정 선생님께서 약간 좀 두뇌를 뭔가 몸을 푼다 그러죠. 두뇌를 푸실 그런 시간을 좀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저는 신뢰가 안 가죠? 믿으십시오. 그것도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일반 알아서 리뷰하라니 미리 말씀도 안 해놓으신 거예요? 네. 아니 뭐 협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떠를 풀어주시면 되죠. 지금 이 장비가 메인 장비가 아니라서 자료가 없네요. 잠깐 논문 좀 옮겨놨습니다. 화면 공유를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5분, 10분 간단하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20분까지 시간을 주셨는데 저도 준 시간을 다 활용을 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특성상 이게 길어지면은 잘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위주로 할게요. 텍스트하고 상관없이. 네, 안녕하세요. 김현종입니다.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뭔가 발표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앞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뭐저 개인적인 소개는 생략하고요. 본 논문의 제목이 일단 디지털 이행과 분석해서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제가 초대가 된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목을 제가 마지막에 좀 급하게 바꿨어요. 원래는 역사 GIS의 이제 동향과 뭐 과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논문을 발표한 학술 회의가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동아시아 사료연구편찬기관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료 중심의 이제 역사 GIS 내용으로밖에 서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역사 GIS에 대한 이제 역사를 읽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모든 동향을 다 담을 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제목을 바꾼 게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 GIS가 다루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지, 그다음에 뭐 근대지형도로 한정이 되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역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역사지리 정보를 중심으로 서술하다 보니 논문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 역사지리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전자문화 역사지도라고 불렸죠.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그 줄기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벌써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잘 기억이 안 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좀 저도 아까 말대로 좀 머리를 좀 이렇게 돌리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요 문구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역사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이나 IT를 얘기하지만 이제 역사 지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돌아가면은 과거에도 이런 식의 노력은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남아 있는 문헌이 여기밖에 없긴 하지만 17세기에 이제 편찬된 동여비고라고 하는 책에는 고조선부터 해서 고려까지 행정구역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동여지도로 유명한 이제 김정호 같은 경우에도 지리지를 편찬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동지지 방여총지에 보면은 고려 이전에 대한 이제 행정구역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명을 이제 비정한 그런 텍스트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도 자기네 동시대 이전에 행정구역이 항상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역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최신 지도를 그리지 않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자기 동대의 최신 지리 정보를 구축을 하면서도 그걸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사 지리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맥을 이제 역사 지리 정보라고 하는 맥을 일단은 조선시대까지 한번 올려봤고요. 그 이전에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고지도가 없습니다. 예. 그 고지도가 남아있는 거는 조선시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노력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역사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 연구자들한테도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GIS가 등장한 거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GIS의 역사라고 치면은 1960년대부터 등장을 해서 이건 마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GIS를 시작한 느낌인데요. 하지만 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일반 퍼스널 컴퓨터로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고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이런 메인프레임 위주로 서버 위주로 작동했던 GIS 시스템이 이제 개별 사용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내밀어가면 결국에는 윈도우가 이제 확산되고 난 다음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GIS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연구가 시작이 됐고 다른 역사 분야가 조금 느리다고는 하는데 이 역사 GIS 시스템은 역사 지도에 대한 관심에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카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 전자문화지도 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주최를 한 이제 전자문화 역사 지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이때도 GIS를 사용을 하기는 했으나 이때는 이제 GIS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좀 더 범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이제 학문 분야가 걸쳐서 이제 지도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런 전자문화 역사 지도라는 이름이 더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해당해서 이제 이제 역사 문화 지도를 만든 거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때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안 했고, 업체에 있었습니다. 이 GIS 업체에 있었는데, 그 GIS 업체에서 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역사 지도를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생소했어요. 제 입장에선 보통 이제 도시나 뭐 이런 환경 그다음에 뭐 산림 뭐 교통 이런 GIS가 이제 주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역사 지도로 만드는데 GIS를 쓴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간단히 참여를 하지 못하고 상당히 발을 깊숙이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됐고, 사실 또이 사업 때문에 결국에 제가 지금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주의 깊게 그 여러 정황을 보시고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시나요? 네? 후회하시나요? 후회보다는 이제 아까 선택의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만 보면 GIS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실 수 있지만, GIS를 가장 잘 쓰는 분야가 또 역사 지리 분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현에서 처음에 이제 만든 이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는 상당히 크게 시작을 했어요. 조선시대에 대한 가능한 모든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다 담겠다라는 의지로 시작을 했으나, 그때는 디지털에 대한 일반화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디지털적인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 플러스 그 지리 정보에 대한 것들도 과거 지리 정보에 대한 것들도 접근력이 상당히 약화했을 때에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은 훌륭했으나 사실은 그 결과 부분에서는 여기도 써 있지만 25개로 시작했던 게 결국에는 9개 주조까지 이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거를 찾다면은 한 3, 4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은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거쳐간 수많은 선생님과 연구 보조원들이 이제 이런 역사 지리 정보라고 하는 분야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성과가 안 나와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상황상 이런 걸잘 허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올려보려고 했으나, 이제 그런 식의 인지가 있었다는 점, 이제 20년 후에 이제 다시 밝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많은 이제 역사 GIS라고 하는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실제적인 역사 GIS에 대한 기반에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든 자료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 이제 써놨지만 논문에 저만 쓰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때만 해도 이제 웹에만 공개를 해도 이제 디지털 공유라고 하는 게 이제 넘어갔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쉐이프 파일이라든가 지오 패키지 파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은 이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지된, 20년째 정지된 프로젝트라고 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아직까지 웹페이지 접속이 된다는 게더 신기해요.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서버라는 게 사실은 서버 관리자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는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두번 정도 가가지고 그 수명을 연장해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좀 너무 나이가 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서버님이요? 네, 그래서 적당히 서비스에 대한 개편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HGIS라고 해서 Historical GIS, 역사 GIS. 사실 약자로 HGIS라고 쓰는 거를 제가 사실 요즘 조금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GIS의 아류 측면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초반기 GIS가 등장할 때 수많은 GIS가 앞에 약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GIS에서는 UGIS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산림자에서는 FGIS라고 하고, 그래서 알파벳을 더 이상 찾아서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GIS가 있다가, 결국에는 그런 식의 주제별 GIS가 어떻게 보면 다 통합이 되고, 실제적으로 GIS란 이름을 하나로 묶이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역사 GIS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역사에서 하는 GIS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다른 단어로 바꿀까. 그래서 제가 DH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GIS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인문학에서 지리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이런 단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디지털 지리학이라고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영어로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하고 틀리게 이 지리 분야에서는 GIS라고 하는 부분이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깊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구자 측면에서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GIS라고 하는 부분과 지리를 구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디지털을 상당히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디지털을 안 한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사 GIS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도메인 부분이 어딜까를 고민하는 사실은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자를 일단은 빼고 HGI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 지리 정보, 결국에는 현재 지리 정보가 아닌 과거의 모든 시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역사 지리 정보를 다루고 있는 분야 또는 이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일단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역사 GIS를 이제 활용한 사업에 아까 있는 그 고대 민현에서 전자문화지도,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사업 이후에 큰 사업으로는 연세대와 서강대에서 진행한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사업은 좀 마음이 아프죠. 이 사업은 들어간 이런 역량과 에너지와 그 다음에 노력에 비해서 그 사업 결과물이 세상에 못 나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요. 여기만 보더라도 선사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르고 공간 범위는 한중일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접경 국가까지 포함하니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를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넓게 잡은 이유는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 지도를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전 유사 일에 아까 나왔던 제가 대동여 지도에 김정호가 뭐 만들고 했던 일에 실제로 저희가 역사부도 만든 거 빼고 우리의 힘으로 역사 지도를 만들어 놓은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런 사업에서 기반으로 이제 기반 기술로 가지고 갔던 게 역사 GIS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들어간 그런 뭐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연구자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손으로 그려서는 답도 없을 뿐더러 그 수많은 역사 지리 정보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라고 찾다 보니 그 대안으로 GIS죠. 근데 이제 GIS는 역사 그러니까 지도를 실제로 출판하는 데는 사실상 아직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할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런데요. 그런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이런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 때 GIS를 활용한 기반 시스템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여기에 여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시가 이제 불교 용어죠. 그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 한자어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적인 의견 없이 그대로 역사의 인식, 이제 역사적 인식, 이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만, 예, 그거를 지리 정보를 제대로 담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여시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네이밍해서 이 역사 GIS 시스템입니다. 이게 요거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 시스템 내지 지도 제작 시스템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역사는 지금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사이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몇 개 기사에 나타나 있는 그 조그만 지도 스냅샷만 있을 뿐인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더 설명을 드렸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DH래요. 그 역사 지도부터 해서 전자문화 역사 지도부터 해서 DH까지 DHD 역사 GIS까지 연결되는 그 시작을 잠깐히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엔 이제 고지, 아까 말씀드린 고지도, 지리지, 그 다음에 근대지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다른 나라의 소개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장황하게 쓴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중일 이제
국제학회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용도에서 기존의 사이트들을 많이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GIS까지 가지 못한 이제 역사 GIS까지 가지 못한 사이트들도 꽤 됩니다. 목록 작업만 돼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이제 스캔하고 텍스트만 제공해 주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역사 GIS를 만들 때 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쭉.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DB를 구축을 한 내용에서 이제 머무르기는 좀 아쉬워서, 근데 이제 분석을 한 거를 조금 네, 논문에 실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앞장에서 제가 되게 제안을 좀 많이 뒀습니다. 역사지리 정보의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GIS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과거에 너무 많이 돼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일반 통계를 사용한 이제 분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어디서부터가 역사지리 정보의 분석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규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한 부분이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요. 일반 속성 DB를 이용한 통계를 제외하고 이런 공간적인 부분, 특히나 역사지리 정보의 공간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한세 가지 정도만 좀 추려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새로운 역사지리 정보 수치의 산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리지나 고지도에 안 적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을 함으로써 알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동여지도에 나타나 있는 도로의 길이가 리스로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길이가 실제 현재 몇 킬로미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가 되고요. 또는 이제 인구 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록이 안돼 있죠. 이제 결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산량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구역을 복원을 해야지만이 현재적인 평방 킬로미터로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이제 나눠줘야지 인구 밀도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역사 GIS를 이용해서 DB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산출이 가능한 그런 정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 GIS를 이용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장점의 첫 번째다라고 해서 기록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간적인 이제 중첩입니다. 근데 이 공간적인 중첩은 GIS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엎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엎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주제만으로는 안 보이는데 두세 가지의 주제를 엎어보니까 아, 이게 이거에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중첩 기능은 GIS 프로그램에 이제 기본이 되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을 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스페셜 조인하고 이제 저널 스태티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엎어서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그 값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도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토지이용 같은 것들 엎어서 보면은 행정구역도에서는 토지이용의 과거 토지이용에 대한 통계가 잡혀 있는 통계가 없었지만 두 가지 되면 조선시대 때이 특정 행정구역의 토지형을 발견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예들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적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 노력은 하지만 잘 밝혀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DH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부터 또그 연구 과제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거를 디지털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화된 DB에서 그 히든 패턴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공간 구조를 밝히는 부분까지를 써 있는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공간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그런 개념들이 모이게 되는데, 결국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서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으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지리 통계 분석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연구가 돼 있는 분야인데, 이거를 조선시대나 이제 고려시대 과거의 이제 공간 DB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연구를 제가 인용을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의 그런 연구를 정리한 게 아니라서, 아까도 이제 동양 논문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그 일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간단히 이런 위에 가서 얘기한 세 가지 장점을 잘 활용을, 그러니까 예로써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생략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역사 GIS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GIS로는 지금도 저도 이제 계속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각각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공간 레이어, 이제 점을 찍거나 선을 그리거나 이제 면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의 DH, 특히 이제 텍스트 DB와의 연동 관계에 있어서 이런 역사 GIS가 여전히 좀 괴리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GIS가 예전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진 거는 사실인데, GIS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레이어를 확보를 하고, 특히나 자기가 맞는 시기, 그다음에 지역, 주제에 대한 레이어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그것들이 항상 상시 돌아갈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 만들어 놓는 게 사실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막책 읽다가 갑자기 함열이 나왔는데, 지금은 함열이 익산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별도 군이 아니지만 얘가 어딨지라고 해서 찾아보고 싶은데도 그런 간단한 것조차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냥 민백에 가서 검사를 해서 각주 보듯이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지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텍스트하고 이런 공간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역사 지리 정보 온톨로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역사 지리 정보에서 역사를 빼고 지리 정보 온톨로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또 많이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온톨로지 자체라고 하는 분야가 잠깐 인기를 끌었다가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다른 AI 분야 키워드에 의해서 조금은 두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말만 나왔지 실제로 또 DB가 만들어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사 지리 정보 온톨로지, 특히 이제 지리 정보 온톨로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서술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모 기관, 근데 뭐 기관명을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실제 사업이 진행된 거니까. 그러니까 유교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한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텍스트와 그다음에 GIS적인 정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를 조금 그 사업 중간에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히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온톨로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역사 지리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지리 정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공간적인 부분, 도형적인 부분과 특히나 역사,
그런 이제 도형이 계속 변하는 거죠. 이제 이름도 변하고 영역도 변하고 위치도 변하고 여러 가지 속성이 변하는 것들을 온톨로지로 만든다. 아, 이게 사실은 오히려 지도를 쉽게 접근을 하려고 만들었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를 더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감이 지금은 조금 있어요. 아, 근데도 아, 이런 노력이 사실은 있어야지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챗GPT가 갑자기 해결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챗GPT로 뭔가 저도 잘 모르지만 문의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써봅니다. 양평군이 언제 통합이 돼?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식의 이제 시계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잘 못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다가 간단히만 써봤고 이 부분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저는 이제 별도 연구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부분은 사실은 좀 약간 범용적인 이제 DH의 과제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했는데 그냥 그 맺음말이라고 이제 챕터를 안 만들고 그냥 이걸로 이제 끝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역사와 관련된 문헌의 컨텐츠 구성과 온라인 표출 방안을 개선해야 된다. 뭐이 부분은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 DB를 만들더라도 그 지리 정보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메타 데이터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원문 데이터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잘안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가 공급 민간에서 역사 지리 정보를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노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분산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서로 그 GIS의 아까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중첩을 해서 보는 거라고 했는데, 이 사이트를 한 3, 4개 열고, 그다음에 고지도도 제가 막한 10개씩 열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여기도 한 줄을 적어놨지만, 동찬 사업하고 같이 역사 지리 정보가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 있어서 어떤 특정 기관이 손을 들고서 내가 할게라고 이렇게 나서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최소한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기별 핵심 역사 지리 정보 레이어 구축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선시대 후기 행정구역도 레이어 필요해라고 해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10대로가 필요해. 그러면은 교통로를 다운로드 받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 연구자들은 하드 어딘가에 들어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웹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행히도 이런 부분에서는 발벗고 나서 주셔서 역사적 행정구역 DB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3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은 아마 내년에 조선시대 말부터 해가지고 일제 시기까지의 그 행정구역도 레이어는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온톨로지 얘기도 했지만 GIS의 S가 이 GIS 소프트웨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야말로 지리 정보를 다루기 위한 각종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들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GIS 프로그램에만 한정하지 말고 온톨로지든 AI든 여러 정보통신 기술들을 확장을 해가지고 그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 기술적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이 논문에 마감을 했습니다. 리뷰가 길었죠. 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이크를 잡으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연구자에게 마이크를 주면 안 돼요. 길어요.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끝났습니다. 예. 뭐가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화면 공유 좀 풀어주십시오. 네,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뭐다 정리를 해주셔서 굳이 무슨 논의를 더할게 있을까 싶겠지만 그래도 준비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겠죠. 김마루 선생님이 가끔 저한테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던지십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준비한 질문들도 있긴 한데
그걸 하기 전에 김바로 선생님. 아니 저는 뭐 네, 지금 저하고의 그 물리적 거리가 약 2m? 좀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2m이실 겁니다. 바로 아래쪽에 계시기 때문에 전 따로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윈터 선생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아, 뭐, 좋습니다. 뭐, 준비해 놓은 이야기를 조금 하죠. 화면 공유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쭉, 논문에 대해서 간추려 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우리가 보통 HGIS라고 부르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HGIS에서 S를 빼고 HGI로 역사지리 정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좀 요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4개 정도로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뭔가 가지를 좀 잡아놓은 건데 꼭 이것하고만 관련된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폭넓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마지막 부분에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지리 정보를 데이터화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웹에서 개방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지리, 역사 지리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접한 것들은 대부분 테이블 형식으로, 일종의 정형 데이터죠. 가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 경우는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GIS를 연계한 역사 연구도 보통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개를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리지나 지도나 뭐 그런 데서 좀 종합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리 정보들 말고 실제 역사나 문화 연구자들, 특히 이제 전근대기 연구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 문학이라든지 역사와 관련된 그런 사료를 폭넓게 보는 편인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공간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은 뭐 전문적인 이런 역사 지리 정보를 다루는 포지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연구 외연 내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뭔가 잘 취합되면 좋을 텐데, 뭐 공유가 된다든지, 뭐 어딘가에서 한꺼번에 그걸 모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표준적인 형식이 있다면은 거기 맞춰서 각자 작업을 한 것들을 나중에 또 모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현중 선생님께서도 아마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네, 그러시죠. 아, 예. 혹시 제 질문 관련해서 김현정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김바로 선생님이나 김경진 선생님도 뭐 덧붙이실 이야기 있습니까? 있으면 좀 해주시죠. 1번 질문 관련해서. 1번 질문 관련해 가지고는 2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긴 할 건데, 우리가 보는 거,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파트하고 실제 데이터를 만드는 파트하고는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정형 데이터가 좋을 거고, 다만 그게 실제 사용자들, 그것도 사용자 층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될 수는 있고,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사실 결이 다르니까 그건 좀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네. 저는 네. 네. 김현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저는 1번은 딱히 없을 것 같고, 만약 2번 한다면 저는 이제 좀 궁금했어요. 뭐 주니버스 같은 사례 있잖아요. 주니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뭐라 그러죠? 뭐 소싱 혹은 다 같이 이렇게 입력,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역사 같은 역사 지리 정보 시스템처럼 이제 초거대하게 막 한반도를 다 다루는 이 정도의 스케일이면 물론 여기도 단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 연구자들도 여러 명 붙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도 쪽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크라우드 소싱 시스템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전 이 정도만 일단 네. 두 분 김바루 김명준 선생님이 2번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역사지리 정보 통합 플랫폼에 관한 언급은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궁금한 게 이제 학계든 아니면 업계든 다 다방면에 이제 김현준 선생님 걸쳐 계셔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은 뭐 어떤 근거가 있겠죠. 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불가능하다고 해도 뭔가 근거나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을 좀 이렇게 섞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답은 하나인데 사람이 문제다. 사실 1, 2번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는 사실은 뭐 다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역시 그 연구자나 기관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 정보를 어느 정도로 고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지도 다 다르고 해서 이게 진짜 기본 시스템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 이게 단지 이제 참조 시스템이야 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지명 클릭해서 지도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 2번도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책을 읽다가 지명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하루 종일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역사 지명에 대한 비정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GIS를 배워놓고 나 이번 논문에 조금 문학지도 어떤 특정 소설에 나온 거 이제 좀 그려봐야겠어 라고 해서 그때 할 때는 조금 하실 수는 있는데 또 시간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나면 약간은 또 현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와요. 이게 왜냐하면 그려놨더니 별게 아니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끝나가지고 그래서 1, 2번은 사실 그런 여러 주체의 이제 아까 기관과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이제 그런 역사지리 정보에 대한 니즈가 달라서 한마디로 얘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만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역사지리 정보 통합 플랫폼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간에는. 그래서 기관별로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레이어 단위,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단위의 이제 공유가 가능한데 이게 일반 텍스트적인 메타데이터하고의 차이점은 공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엎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간단한 시스템이라도 어쨌든 서버 GIS가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평과 규장각이 한 지금 2년, 3년 전부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둘이 만들고 그 다음에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상호 레이어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그런 공유와 이제 통합 플랫폼이 이제 단기간에선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 지리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민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비스 이름은 국편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엉뚱한 점이 찍혀 있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아무리 밑에 조그맣게 이거는 본 연구소의 의견이 아니라 뭐 이렇게 써놔도 사실은 그 책임사항이 다 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단기간으로 이런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긴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의 역덕에 해당하는 지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리에 이제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학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답사를 가거나 아니면 추적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이 많이 DB를 축적해 놓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철도예요.
철도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사라진 철도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역마을 그다음에 선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개인이 가가지고 DB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DB도 아니지만 또 만들고자 하면은 너무 전국적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시층이 여러 개여서 복잡하기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DB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민간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데 밑에 깔고서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문학지도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소설에 나타나 있는 지명 하나를 찾으려면 어려운데 밑에 무슨 지도가 깔려 있으면 상대적으로 지명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게 이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기에 만든 지형도든 아니면은 70년도 때 만들어 놓은 지형도든 아니면 우리가 복원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과거 조선이나 고려의 행정구역도든 뭐든 깔아 놓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하나를 그래서 지명을 비정할 때 쓰고자 하는 참조 레이어가 거의 10개, 20개가 넘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혜택을 일반 연구자들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사실은 정확한 지점을 비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자료만 밑에 깔아놓고 아 비슷하니까 여기다 찍어야지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맨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 더 개선을 해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1, 2번의 답을 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플랫폼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통 플랫폼 만들 때 저희 공공기관들은 각각 따로 만들잖아요. 유사한 것들을. 근데 어떻게 보면 통합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통합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API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지리 정보 같은 거는 통합해서 서비스하면 사용자들이 훨씬 편하니까. 그러니까 통합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한국학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역통 2.0이라고 보통 불리는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를 발족을 해가지고 텍스트 쪽은 일단 모으고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GIS 쪽은 모으고는 못하고 있죠 아직. 하지만 그 말씀하셨던 뭐 규정각은 좀 다르긴 한데 국평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고 저희도 공공기관이니까 어차피 데이터는 공개해야 되고 각각의 API로 이렇게 연계했으면은 저는 좋겠고 그거를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김현주 선생님이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화이팅! 네. 다른 하나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사실 참여가 없으면은 그건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건 플랫폼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시스템이죠. 플랫폼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마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사실 김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들은 민원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나름 괜찮은 사례가 이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따로 쓸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은 그 시스템대로 있고 또한 그 따로 이제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으면은 등록도 되고 딱 요런 시스템을 가면은 부담이 조금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글 시스템을 또 가져와도 되겠죠. 그래서 구글 마이 지도라든지 구글 어스 같은 경우는 원래 시스템에 적용도 되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특히 기본적으로 개인 연구자들은 내 거가 중요하지 그게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리하는 컨셉으로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공개할 만하다 하면은 심사를 해서 공개하고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김현정 선생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김바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서로 떠밀지 마시고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장서가 또 그동안 문헌자료 해독하고 번역 많이 해왔는데 마크업 작업도 해왔잖아요 꾸준히. 네. 거기도 공간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셋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공간 데이터가 만약에 그러니까 평면계
좌표평면으로 좌표평면 데이터까지 포함한 공간 데이터라고 하면 엄청. 근데 공간이 식별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일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식별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뭔가 이제 김현정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한중연에 계신다고 했을 때 뭔가 다뤄보실 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다루시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문헌자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헌자료 다루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 방식의 연구가 있어야 뭔가를 해보실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역사지리정보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이트지만 결국엔 기존 사이트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입점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생각에서의 사이트지 사실 뭐 그렇죠. 지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다시 해초모화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식의 현실화 방안을 조금 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 좀 전에 하신 말씀들에 녹아 있습니다. 결국은 플랫폼을 만들든 아니면 지리정보를 데이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든 뭐든 간에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역사지리정보라고 우리가 명명화해놓고 명명화해놓으면 마치 이거는 역사지리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만 여기 참여해서 뭔가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인문학 전반에서 특히 뭐 역사 문학을 포함해서 인문학 전반에서 이거를 어떻게 확장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1번 그리고 2번 질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좀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고민도 아마 김현정 선생님 그동안 꾸준히 해오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좀 전에 이야기했던 크라우드소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말샘에 대해서 김바로 선생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말샘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어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양을 갖춘 상식을 갖춘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역사지리 정보는 좀 다를 수 있죠.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들 중에서도 보도의 동력을 갖추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일반 연구자들이겠죠. 조선시대라든지 일제시대 때 뭐 문학이나 역사자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일 것 같기도 하고 일반론이 아니고 오히려 사례로 접근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밑에 저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맥락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제 이해가 좁아서 국내에는 이런 게 있었나 싶은데 해외에서 또 이런 비슷한 어떤 고민을 전개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김현정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일단 국내에서는 이런 정보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GIS 현재 GIS는 사실 너무 많은 기관에서 사실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관이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이나 뭐 큰 환경 이런 데 부서가 아니더라도 사실 조그맣게 지리 정보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묶을까라고 하는 노력 때문에 뭐 국가정보 유통센터, 그 다음에 공간 포탈,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지금도 사실은 만들고 있고 또 통합이 되고 있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어 단위의 이제 공유, 그러니까 일종의 자료 다운로드 실에 이제 불과한 거죠. 그런 이제 상호 데이터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외연확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역사지리 정보의 외연확대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딱 그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학술적이지는 않지만 뭐라도 하나만 걸려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지명이 사실 너무 그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군현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있지만 마을 단위, 특히나 그 사람들만 쓰고 있는 그런 지역 단위의 아주 소소한 그런 지명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가 사람들의 니즈가 있을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문헌적으로 그런 텍스트를 확대해 가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단 이제 태깅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지명하고 이 지명이 어떤 소속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있던 기본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확장이라는 내용을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잘 섞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해외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국의 GBHGIS라고 해서 행정구역도만 복원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외연을 좀 확장을 해서 비전 오브 브리튼 해가지고, 그런 행정구역도에다가 과거의 통계 데이터 붙이고, 그 다음에 여행기 붙여가지고 여행기에 나타나 있는 지명들 또 시각화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사이트를 그렇게 메뉴를 고정해버리면은 이게 사실 확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 세 번째 스태티스티컬 아틀라스랑 그 다음에 센서스 리포트, 그러니까 같은 거고요. 거의 그다음에 트래블 라이팅 해가지고 이제 기행기, 여행기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명들하고 연동하는 이런 정도가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버드 월드맵이 좋은 사례가 되는데, 하버드 월드맵이 사실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작년인가 기준으로. 그게 독자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돼 있었는데, 하버드에 이런 말이, 하버드에는 지리학과는 없는데 GIS 센터는 있다고. 그래서 그 GIS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아마도 하버드 월드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초기 시스템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의 합집합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려놓은 것들이 다 합집합이고요. 그 레이어는 뭐 몇천 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줄을 하나만 근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 이제 상세하게 그 도시까지 다 복원을 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어느 사람 거를 갖다가 쓰느냐는 이제 개인의 이제 선택의 자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만든 거를 밑에다가 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게 그 CHGIS랑 그 다음에 일본 뭐 GIS 이런 것들, 기관에서 만든 GIS의 활용도가 더 높죠. 근데 이런 GIS 시스템의 문제가 관리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유지 보수하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인지 어떤 다양한 뭐냐 이게 좀 시스템적인 안정성 때문인지 이 기반 시스템을 S3의 ArcGIS로 이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상당히 지금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또 로그인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전 그전보다 잘 안 들어가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인데, 하여튼 방향성이나 지향성은 사실은 이 하버드 월드맵 이쪽을 일단은 지향을 돼요. 네. 빨리 회의 오라는 방송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김현정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예전에는 월드맵에 자주 들어갔었어요. 그 지도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 근데 확실히 바뀌고 난 다음에는 잘 안 들어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도화라는 게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임도 그렇잖아요. 그래픽 더 좋게 만들고 뭐 즐길 수 있는 거리 더 다양화해서 출시한다고 해서 이전 버전보다 유저들이 더 많이 그거를 즐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인 것처럼 뭔가 콘텐츠로서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월드맵 같은 경우는. 네. 네. 개인적인 소회였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으로서 역사 지리 정보에 관해 정의한다면
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HGIS에서 S를 떼고 HGI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골자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질문이기 때문에 일종의 마지막 멘트로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디지털 학문들, 뭐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좀 업체부터 시작하면은 상당 시간을 이쪽에 이제 발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의 발견은 DB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점을 많이 찍거나 아니면은 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뭔가의 통찰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편에서 제가 행정구역도를 복원하는 게 크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제 이것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행정구역도는 이제 좀 그만 복원하고 나도 일반 DH 학자들처럼 좀 멋있는 좀 그런 시각 하나 조금 해보고 싶다. 아, 그런 걸 통해서 뭐 발표도 하고 싶고 근데 여전히 저는 동리 단위의 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역사지리 정보라고 하는 복원이라는 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공자님 말씀도 논어도 계속 읽잖아요. 아, 누가 한 명이 뭐 깔끔하게 읽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지리 정보도 누가 하나가 그걸 복원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에서 선행 연구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역사지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대동여 지도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대동여 지도 연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나 이런 고지도들은 이렇게 찬찬히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 지리 정보라는 게 갑자기 변하지가 않죠. 갑자기 있던 마을이 없어지거나 뭐 조선시대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사이여서 지리 정보가 막 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도 이제 자료별로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그 차이와 그 의도를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게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미지를 갖다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지리 정보도 이제 일종의 디지털적으로 쪼개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관계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 GIS가 조금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분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예. 멘트를 마감하겠습니다. 어우, 마지막 멘트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저희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교육 수업 콘텐츠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이고. 그러면은, 역사 지리 관련된 시스템을 좀 교육적으로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무료로, 아크GIS 너무 비싸고. 네. 우리 무료로 조금 좋은 게 QGIS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선생님 그 구성하신 게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방법론이 괜찮겠다 해서 채널을 같이 이용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중에 한 올해는 안 될 것 같지만 내년에라도 바로 그런 거를 한번 개발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 도움을 주십시오. 공간을 주십시오. 네. 뭐 두 분 가까이 계시니까 뭐 술 한잔 하시고 이야기 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 유튜브도 술을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아 다음에 오실 때는 음주 방송으로. 네. 다음에 오셨을 때 음주 방송 어떻게 할지는 김바로 선생님 아마 기획해 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음주 방송한 다음에 녹화를 했는데. 못 써먹었어요. 오프터 레코드가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정리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기 어려운 김현종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네. 최근에 쓰신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재밌는 논문을 쓰시면서 뒤에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다음에 또 선생님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에 그 저는 좀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여쭈어 듣고 싶어지는 게 지금 하고 계신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론 사적으로 들을 수 있겠죠? 선생님 사적으로 뵈면? 근데 또 그 부분 중에 또 공론화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모실지.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고요. 김바루 선생님께서 오늘 방송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찾아뵈었는데요. 많이 힘들었죠? 다들 그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뭐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녹화를 할 거니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많지는 않아도 한두 편씩은 꼬박꼬박 찾아뵐 거고요. 교육 콘텐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음 이제 데이터 분석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문 데이터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워드투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